일단은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은 신경 혈관 공급이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치아가 좀 약간 푸석해진다고 해야 되나? 좀 그래요. 그래서 이제 치아가 파절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고, 그리고 이제 신경치료 하면서 이제 중간에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레진으로 잘 메운다고 해도 그 주변에 있는 치아들이 깨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.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보호하는 측면에서 크라운을 꼭 씌우라고 말씀을 드리고, 근데 이제 앞니 같은 경우에는 충치나 이런 걸로 인해서 치아 치아가 많이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크라운을 씌우셔야 되겠지만, 이 온전하게 본인 치아가 있는 상태에서 신경치료를 중간에 구멍 뚫어서 해야 됐다고 하면 앞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레진으로 그냥 끝내는 경우도 있거든요. 왜냐면 어금니처럼 교합을 할 때 큰 힘을 받는 치아가 아니기 때문에 앞니는 뭐 크라운을 안 하는 경우도 가끔 있기는 해요. 제가 뭐 어떤 이야기까지 들었냐면, 뭐 앞니나 뭐 작은 어금니들은 뭐 신경치료를 하면 무조건 일단 크라운을 해야 되고, 뭐 치아가 조그만하니까 뭐 약하니까 거기에 기둥 세우는 것까지 다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절대 그 기둥을 세운다고 해서 치아가 강화가 되지 또 않을 뿐더러 그거를 절대 하실 필요는 없어요. 그 신경치료할 때 마무리는 겉아포차라고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뿌리 부분에서 끊어주고 그 위쪽을 레진으로 잘 접착을 해준다고 하면 그걸로 충분하고, 뭐 온전하게 치아가 있는데 거기에 굳이 포스트 기둥을 갖다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주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